경쟁의 문명에서 공감의 문명으로 적자 생존과 부의 집중을 초래한 경제 패러다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오픈소스와 협력이 이끄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얘기할 것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1920년도에 공감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 미리 예견을 하고 만든 것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앵커 호킹의 파이어킹 시리즈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하퍼스 바자 패션 에디터가 돼서 정말 똥오줌 못 가릴 때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컬렉션 취재, 그때는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다녔던 그런 시대에 보통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뉴욕, 런던, 밀란, 파리 순으로 되는데 파리가 제일 마지막일 때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바로 루브르예요. 루브르 지하에서 쇼를 대부분 하고 하우스에서 자기가 따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루브르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루브르에서 거의 시간 보낼 때가 많아요. 밥도 루브르 지하에 있는 식당가에서 밥을 먹고 잠깐 시간이 되면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때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루브르 지하에 굉장히 큰 라이프스타일 샵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얘네들을 본 거예요. 제가 이걸 맨 처음 보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식기들이 쫙 있고 너무 멋있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자주도 없었고 자라홈도 없었고 기껏해야 까사미아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도 훌륭하긴 했지만 진짜 없었을 때였으니까 더 환장하죠. 식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린 아이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사이렌처럼. 은영아 멀리 가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정말 제가 좌석에 이렇게 끌리듯이 가가지고 이거 뭐야? 뭐에 쓰는 물건이야? 모자로 써야 돼?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보다가 제가 출장을 갔으니까 얼마나 또 짐도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샀어요. 이게 바로 앵커 호킹 파이어킹 시리즈의 제가 첫 바디를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가서 또 이 아이를 사왔어요. 한 번에 가서 다 사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파리 컬렉션을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른 채로 있는데 제가 서원영이 사랑하는 101가지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찾다 보니까 앵커 호킹이라는 회사의 것이었고 이게 굉장한 매니아층이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후부터 제가 파이어킹을 정말 사랑하게 됐죠. 1920년도에 미국에서 오픈을 했고요. 앵커 호킹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된 거는 1940년도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금액대는 비싼 편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밀크 글라스 시리즈였었고 보통 용해될 때 1500도면 터지는데 얘는 25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븐의 강한 글라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왜 초록색이냐? 제이드. 옥의 제이드예요. 제이드가 나왔던 이유는 그 당시 40년대, 50년대, 60년대가 한참 차이니즈 문화가 열풍이 일면서 제이드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아졌고 제이드 시리즈를 만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40년대 건 진짜 찾기가 어렵다고 하고 60년대, 70년대 것들을 빈티지로 찾기도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찾아보세요. 막 이만큼 펼쳐놓고 콘니치와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정도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이거 긁어모은 거는 저희 모스가든에서 판매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구했냐 했을 때 선흥민, 선흥민 하던 그 영국 할아버지가 하는 런던에 있는 알피라는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 1층에 식기를 이만큼 쌓아놓는데 앵커 호킹 시리즈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그분은 파이어킹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희소가치를 띠는 터쿠아즈 시리즈,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희소성이 있는 것들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터키 블루를 넣은 터쿠아즈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디트 시리즈보다도 금액대가 훨씬 비싸고 또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비싼데 그 화이트와 블루 시리즈를 다 가지고 계시고 파이어킹의 회사에서 나온 회사 책자까지 가지고 계신, 내가 그걸 안 산 게 한이 되는데 할아버지께서도 블루는 사야 돼, 진짜로 구하기가 힘들어, 화이트도 사야 돼, 화이트는 진짜 구하기 힘들었지만 저희는 그냥 그린 시리즈만 사서 모스가든에서 판매를 했는데 촛대라던가 그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컬렉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지금 이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런던에서 기네스 펠트로 그분의 브랜드 group.com의 매장에서 첼시에 있는 매장에 보니까 핑크 시리즈로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 컬렉터들이 있고 빈티지들을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K-페이퍼 홍콩 페어에 갔을 때 그것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샵이 있다고 해서 또 찾아갔어요. 심사추위까지 찾아갔는데 사실 홍콩 하면 우리가 이 제디트 라인을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있죠.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 화양연화에서 대대적으로 나오죠. 양조위와 장만옥이 차를 마시고 거기에서 장만옥이 양조위한테 건네주던 차가 바로 레스토랑 시리즈 파이어킹에서 레스토랑 시리즈를 만들어요. 레스토랑 글라스 시리즈는 조금 더 레스토랑에서도 쓰기 편하게 그래서 화이트가 없다고 해요. 레스토랑 시리즈는 그래서 그 모양 같은 것들도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레스토랑 시리즈인데 화양연화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레스토랑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서도 만들기도 하나 봐요. 보통은 메이드 인 USA인데 제 거는 여기 보면은 메이드 인 브라질. 브라질 건가? 이름도 뭔가 파이어 킹. 약간 브라질 같기도 해서 전 브라질 브랜드인가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요번에 참 굿즈를 잘 만드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파이어 킹처럼 생긴 이게 나왔어요. 굳이 내가 이걸 사야 될까를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아휴, 사지 말자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점원분이 말씀하셨죠. 고객님 역시 눈이 좋으시네요. 하나 남은 상품입니다. 주세요. 스타벅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효자보다 더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칼라와 심볼이에요. 에르메스의 오렌지 칼라, 에르메스 칼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꺄르띠에의 레드 칼라며 그렇기 때문에 칼라는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칼라가 잘 만들어지면 그 브랜딩이 되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감하는 하나의 문화로서 브랜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이어킹 시리즈는 그 시대에 제이드 칼라, 터키 칼라를 넣으면서 하나의 브랜드를 이렇게까지 컬렉션할 수 있게끔 내가 쓰다가 소모가 되면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소장하고 싶은, 컬렉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바로 공감이고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파이어킹처럼 말이죠. 이 그린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이 제이디트 시리즈 여러분의 식탁을 빛내줄 거예요.